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평소보다 모글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몇 줄 정도나 나오나요? 지금 총 네 줄을 만들었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1번과 2번이 퍼블릭 코스, 일반인과 인터분들이 이용하시기 좋은 3.5m 조성되었고, 3번과 4번 라인은 프리스타일 스키로 3m, 조금 작업폭이 좁습니다. 중간에 키커가 평소보다 많이 커요. 그 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보시기엔 좀 커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직 목을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작업, 쉐입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 프리스타일 라인도 들어가서 키커도 아마 두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라인은 이제 선수 라인으로 해서 조금 더 쉐입이 많이 말려있는 형태로 들어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하나의 점프대는 일반인 분들도 조금 편안하게 뛰실 수 있는 점프대로 만들 것 같습니다. 엔딩을 지금 작업을 할 때는 10m 정도 뽑아놨는데 지금 제설이 되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안을 하겠죠? 네, 그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삽질 계속해 주십시오. 네. 아니, 오늘 저기 길리기 좀 해보시는데 지상 설질 어떤가요, 오늘? 오늘 눈이요, 날이 좀 풀려가지고 눈이 아주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목을 골리기에는. 아, 그럼 벌써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골이 많이 나왔어요. 네, 여기 이제 밖에 이제 인터스퀘어 분들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길이 빨리 난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날보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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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특수 조작한 줄을 이용해서 줄을 쭉 내린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3.5m나 3m에 맞춰서 스틱을 위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핵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모글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길 얘기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이제 핵이 좀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가 있는데 그때 잘못해서 치시면은 나중에 모글 형성됐을 때 삽으로 다시 그 핵을 살려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주의해서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담은 눈빛이 그것을 대신할 테니까. 지나간 시간은 나에게 절제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었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당당함을 선물했다. 스쳐가는 시선마저 다시 나를 돌아보고, 내일을 향하는 뒷모습은 유유히 그들의 시야를 벗어난다. 세상은 곧 새로워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